한글로 어떻게 되죠, 이게? 다 물어버리는 것 같아요. 점점이 떠 있는 섬들마다 맹그로브 세상입니다. 그렇게 푸르른 안다만 해를 달린 지 2시간 반. 마침내 수린 군도가 시야에 들어옵니다. 섬이 곧 숲이고 숲이 곧 섬인 이곳은 바다도 숲처럼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 있습니다. 이 숲 좀 봐봐. 숲이 이렇게 우람하다. 가장 자연 친화적인 거지. 가장 자연에 가깝게 사는 거지. 태국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바다를 가졌다는 수린군도. 나무로 지어진 작은 선착장에 드디어 그 첫 발을 내딛었는데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한답니다. 이 꼬마 녀석이 백길잡이가 되어준다는군요. 6선 섬소년과 말동부를 하며 나선 길. 수린군도엔 총 5개의 섬과 2개의 암초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행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단 2곳뿐. 그 하나가 저기 보이는 총캇 해변이고요. 또 다른 하나는 배로 10분을 더 가야 하는 내가 배정받은 마이응암 해변입니다. 그 외의 지역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데 운명의 손길을 최소화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. 맹글로브 나무는 여기도 있네. 네. 오, 정말 이게 지금 예쁘네. 오래된 나무 같다.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섬 우리가 살고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섬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숲 같아요. 아유 섬이야. 근데 섬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섬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모래사장이 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접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데 그 숲이 주는 그 울창함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감동을 주네요. 숲과 섬과 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부터가 감동이었습니다. 이게 무인도에 내는 기분이네. 해변을 내딛는 나의 첫 발은 마치 신천지에 닿는 듯 했고 목적지인 마이응암 해변까지는 맨발로 걸었습니다. 언젠가 이곳을 방문한 태국의 공주는 섬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연 그대로 보존하라는 엄명을 내렸다죠. 때문에 수린군도엔 자동차, 오토바이는 물론 리조트나 편의 시설도 없답니다. 이 장성이 참 재밌네. 우리나라 장성하고는 좀 우리나라 장성은 화가 나 있는 장성인데 이 장성은 참 환하게 다 웃고 있네. 장성이 어떠한 공해도 없는 청정지역. 그래서인지 장승 가족의 표정이 참 밝습니다. 나뭇잎 이거 보시면 보이는데 꽃, 나비, 같이 갔네. 고기. 여기 이 섬의 삶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.
여자가 하는 걸 보니까 참 사는 게, 이 섬에 사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행복했던 것 같아요. 호수들이 이렇게 박잖아요. 이 섬에서는 없는 것도 많지만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. 우선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당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. 푸른 숲과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야 하는데 스노클링 할 때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거나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. 빨래를 해서 놀기도 하는구나. 응? 잠자리는 리조트나 호텔이 없으니 텐트를 빌려 해변에서 야영을 해야만 합니다. 조금 불편하지만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되겠죠. 이 텐트가 꼭 개구리 목 텐트 같아. 어? 이 텐트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웃 이웃 분들이십니다. 내 이웃 사촌들은 세계 각지에서 수린 군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입니다. 편리한 문명과는 멀어졌으나 자연과는 가까워진 사람들.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한 발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엔 아마 이만한 은신처도 없을 것입니다. Very peaceful. That's why I'm like doing a lot of reflecting and writing in my journal. I'm able to kind of rewind back a little bit and just reflect on my thoughts. So it gives you that feeling. Yeah, that's nice. 눈앞에 그림 같은 바다를 두고 그냥 앉아만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. 오랜만에 수영복까지 챙겨 입고 수리는 산옥빛 바다에 몸을 맡게 봅니다. 한낮의 열대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시원하고 또 상쾌합니다. 어릴 적 섬진강에서 쌓은 수영 실력이 예서 빛을 발하네요. 개구리! 개구리야, 개구리! 시골에서! 우리 동네에서! 내과에서! 하여튼 수영 떨겠네, 이게 한 것도 아니지만. 한 차례 수영을 끝내고 유유자적 해변 산책에 나섰습니다. 뭐야 이게 무슨 뭐 이게 비단 같아? 어? 색깔 좋고. 이 나뭇잎이 발자국 같지? 이렇게. 아 정말 대단하다. 이건 이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뭐? 떡가루 같아 떡가루. 응? 떡가루를 하는 느낌이야. 떡가루처럼 비단처럼 부드러운